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서울 도심의 꽃들도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석촌호수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허희영 캐스터, 벚꽃이 예뻐 입혔네요. 네, 석촌호수가 3년 만에 전면 개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파란 하늘과 분홍빛 벚꽃, 또 호수까지 어우러져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포근해진 날씨 속에 시민들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벚꽃을 즐기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 가까이 올라서 포근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가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0도, 대전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 내륙과 영동, 호남 동부와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는데 특히 강원 산지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 북부엔 비가 내리긴 하지만 5mm 안팎으로 건조함을 달래주긴 부족하겠고요. 이후로는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또 주말과 휴일 내내 먼지 걱정 없이 날은 쾌청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날이 좋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깥에선 불을 피우시면 안 되고요. 또 담배꽁초와 같은 불씨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